요즘 저 가장 트렌디하게 화제성 아닙니까? 간단하게 근데 그냥 하나 얘기할게요. 라디오 지금 저희 저 128% 광고 흑자 내고 있다고 하네요. 외우겠다고 외우겠습니다. 예. 외우라고. 라디오 저 써서 지금 대박났잖아요. 예. 네. 서로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도 알게 돼서 기쁩니다. 많이 서로 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션의 갭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좀 극복하고 좀 프리토킹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간담회면 이제 오고 가고 있었는데 박명수 씨만 수가. 계속 얘기하고 하잖아 지금 하잖아. 이제 하실 거죠 이제? 봐봐. 이제 할 거죠? 뭘 숯부르니 얘가. 왜 안 씁니까? 한번 그 얘기 이유나 합시다. 비싸서? 비싸서? 맞죠. 비싸요. 비싸요? 그럼 비싸죠. 비싸다 비싼 역할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냥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와. 와. 진짜 세다. 세네. MG다 MG. 세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한번 왜냐면 MG PD들과 친해야 저도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형님이 생각하시기에는 KBS 미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들으러 온 거 같아요. 요즘 KBS가 위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건 공감합니까? 예, 공감하죠. 그래서 KBS가 미래가 밝으려면 저를 이용해서 좀 뭔가 좀 프로그램 하나가 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좀 뭔가 좀 프로그램 하나가 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 한번 볼까요? 다 그 표정이죠. 계속 보던 그 표정이죠. 예. 저는 뭐 사실 그런 욕심까지 없지만 대상 이제 제가 한번 대상을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당나귀 귀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사분기가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달려줘야 됩니다. 왜? 여름 전까지 백날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새 프로그램 런칭하고 해도 연말에 잘해야 돼요. 연말에 터져야 KBS 살고 박명수 대상받고 피디도 칭찬받고 내가 잘 돼야 KBS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KBS 여러분 누구 거예요? 국민의 방송. 아, 저. 본인도 국민이죠? 네. 마이 KBS예요. 마이 KBS. 알고 계셔야죠. 그런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졸린 거죠? 약간 졸린 거죠? 아, 저 친구가 재밌네. KBS 미래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결국 본인 대상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죠, 많이.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달랐죠. 자, 그래서 아픔이 나와 지금? 죄송합니다. KBS, 아픔이 나와 지금? KBS 살려도 아픔이 나와! 명문대 나와가지고 말해야지. 나 고등학교 나온 놈들 열심히 하는데 KBS가 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니네들이! 우리 CPD님 또 끌려가시겠는데요? 반성문 또 쓰실 것 같은데? 니네들이 프로가 잘 봐가지고 광고 잘 팔려서 봐 지금 KBS 이렇게 해서 박명수 대상을 만들으란 말이야. KBS 그게 특징이 뭐야? 난 너무 사랑해. 표정이 다 똑같아.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말씀하세요. 1박 2일 PD님 얘기를 듣고 박명수님으로 어떤 프로그램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무한도전이라는 너무 대단한 프로그램에서 이미 모든 모습을 다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이 예. 어떤 걸까 저는 좀 이거 제일 진짜 맞게. 맞는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냉정한 질문 중에 하나.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도 전천적으로 다 맞다는 얘기예요. 예. 목소리부터가 다르잖아요 벌써. 예. 복식호흡으로 다져진 이 성대. 특히 야외는 기가 막혀. 예.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배부른 애들이야. 다 야외로 나가야 돼요, 지금. 예? 핑크로 안 나가죠? 네. 나가야 됩니다. 예. 저희가요?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야외로 다 나가야 돼요. 대상도 스튜디오에서는 주지 않아요. 야외에서 고생한 사람 주거든요. 제 겁니다, 이번 대상. 카메라를 한 대를 줘요. 그리고 뭐, 박명수 아마존 혼자 간다. 아~ 네, 혼자? 그리고 한 달 후에 보내는구나. 못 돌아오게. 한 달 후에 돌아오면 과연 그 카메라 안에 뭐가 담고 있을까? 사람들 엄청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 카메라만 보내는 거야? 카메라랑 너 제작진, 너 PD, 너 대본. 코치처럼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딱 아는 거야. 뭘 찍어 왔는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을 거야.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은 거야. 테이프만 보내. 요즘 느끼는 거지 이게. 스태프들 없이.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카메라 강도를 찍어와야죠. 강도 찍어. 강도가 이렇게 강도가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비춰줍니까? 일단은 그 블러 처리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내는 거죠. 돈 털리는 거 오늘 출발합니다. 이래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과연 공항에서 박명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너무 신선하다. 되게 습한데 괜찮을까요?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무조건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어이 대상이야 이거.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반가운 소식 하나는 추석 전까지 30% DC예요. 아, 추석 전까지. 추석 전에 쓰면 계약이 되면 돼요.